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 거래와 자본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동 부채의 중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 사갈하기로 하고 차입한 그 금전은요, 장기 차입금입니다. 예, 반대되는 말이 장기 대여금입니다.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입니다. 예, 반대되는 이제 계정이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월 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예, 차입한 돈은 장기 차입금입니다. 1년 후 상환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많이 제공을 하는데요, 물건을. 그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회계처리 대상이 되려면 그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은행에서 해당되는 채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넘어가면 그때 회계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자금을 이렇게 차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은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받은 돈만 회계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보통 예금 3천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채무입니다. 장기 차입금. 반대되는 말이 장기 대여금입니다. 투자 자산에 있는 장기 대여금. 자, 2번. 수의산업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대금 3억 중 1억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대출기간 10년 받아 지불하였다. 차변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3억이고요. 대변에 일단 보통 예금 통장에서 1억을 지급했죠? 1억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이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10년으로 대출받아서 지불한 것이므로 그 대출받은 돈은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2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입니다. 행복여행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500만 원중 500만 원은 행복은행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반대되는 계정이 임차보증금이죠. 자, 임대보증금은 이제 부채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은 거는 나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상환해 줘야 되므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대변에 임대보증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행복은행이 우리 사무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래처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으니까 그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이게 종료 표시해야 되겠네요. 예. 타인 발행 당좌수표 현금. 그다음에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은 이게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상품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처분이나 매각하고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미수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임차보증금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변에 현금이 되겠고요. 차변에 이제 미수금 거래처 넣으시고, 대변에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산액의 2급의 비유동 부채에서는요, 장기 차입금하고 임대보증금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두 개의 계정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계정하고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의 반대는 장기 대여금이고, 임대보증금의 반대는 임차보증금이 됩니다. 다음에 자본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의 중요사항 보겠습니다. 자, 자본과 관련돼서 계정 과목은 자본금하고 인출금 두 개가 있는데요. 자본금은 사업주가 출자한 돈입니다. 인출금은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인출해 갔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요. 말 그대로 인출해 갔다고 해서 인출금입니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인출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출금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본금 계정에서 대체해야 됩니다. 즉 자본금에서 빼서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경우 차변에 인출금 쓰시고요. 결산시까지 그 인출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출금을 대변으로 옮기시고 차변에다가 자본금을 써서 자본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를 인출금의 자본금 대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므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9월 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 6만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회사 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 근데 사장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요, 회사차가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가사하고 관계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므로 인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다섯, 차변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 같은 말입니다.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9월 2일 사업주의 개인적인 가계비용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게 차변의 인출금이 되는 거죠.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말 결산시 인출금 계정 차변잔액 50만원을 정리하다. 네,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결산 시에 자본금에서 대체가 돼야 되겠죠. 12월 31일입니다. 날짜를 바꿔야 돼요. 네,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옮기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출해간 차변에 있는 돈은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본금에서 차감이 돼야 되므로 네, 차변에 자본금에서 자본의 감소 시키십시오. 네, 대변에 인출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는 문제도 결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